반하저로 호텔 주차장에서 잘 자고 일어났다. 침상을 정리하고 바로 딜리잔으로 출발했다. 산악휴양 도시 딜리잔도 코로나로 관광객이 거의 없어 거리가 황량했다. 유명했던 레스토랑도 문을 닫아 시내 투어를 포기하고 호수만 구경했다. 진짜 완연한 가을 느낌, 그지? 아, 저 물속에 반영된 저 나무 너무 이쁘다. 세반호수에 왔습니다. 호수가 무슨 바다 같아. 수평선이 보여. 저쪽에. 와, 물도 깨끗하네. 깨끗하다 진짜. 와. 엄청 깨끗하네 정말. 수돗물 부어놓은 것 같으네. 세반 호수는 해발 1900m로 민물 호수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 중 하나이며 아르메니아 최대이자 코카서스 지역 최대의 호수이다. 호수 너비가 32km, 길이가 74km, 평균 수심이 26m에 이르며 바다가 없는 아르메니아에서 바다 구실을 하고 있다. 경치가 좋다. 근데 호수가 이쪽이 호수, 저쪽이 그러니까, 호수. 여기 약간 튀어나온. 이쪽이 튀어나온 호수인가 봐. 설산도 보이고. 바람 춥다. 온도가 참 차갑네. 진짜 고색찬란하네.
호수가 너무 넓습니다. 이 방갈로처럼 방도 빌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33호 물 위에 그네라 너무 낭만적이다. 가르미판에다가 완전히 저렇게 해갖고 철판에다가 확 갖다 붙이네. 저, 오, 나왔다. 빵 나왔어. 오. 금방 밀어, 근데 금방 밀고. 금방 막 이렇게 만드네.
저도 이 무릎 부려. 그래, 좀 녹아야 하는 거구나. 한번 뒤집어주네 또. 길다 진짜 빵이. 다음 아르메니아 3편에서는 예레반 시내 투어 첫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